가임 여성을 위한 풍진 항체 검사 안내.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유행성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임신 초기에 산모가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의 시력이나 청력에 장애가 나타나거나 심장 기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풍진 항체 검사, 줄여서 풍진 검사는 임신 전 또는 임신 초기에 풍진에 대한 감염 또는 면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짧기 때문에 임신을 하였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이 풍진 항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풍진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풍진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이 풍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풍진 예방접종 후 항체가 생길 때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예방주사를 맞은 직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가 풍진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은 최소 3개월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피임을 해야 합니다.